게임을 실행하면 다음과 같은 안내문이 나옵니다. 스페이스바를 눌러 시작하면 검은 화면에 조명이 비치고 기둥에 묶여있는 남자가 나옵니다. 플레이어는 마우스 커서를 움직여 화면을 탐색할 수 있고 좌클릭을 하면 총을 쏠 수 있습니다. 눈에 띄는 표적은 묶여있는 남자 외엔 없어서 그에게 총을 쏘면 당신은 패배했다 라는 메시지가 뜨며 게임이 종료됩니다. 그 후 게임을 재실행하면 아까처럼 안내문이 나오는데 내용이 처음과 다르게 바뀌어 있습니다. 게임 화면에 들어오면 남성은 죽은 채로 묶여 있습니다. 게임에는 세이브 파일이 없으며 모든 행동들은 레지스트리에 기록되는데 게임을 지워도 레지스트리는 그대로 남기 때문에 게임을 다시 깔아도 남자는 죽은 채로 있습니다. 레지스트리를 수정하면 남성을 다시 살릴 순 있지만 파일 내부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그럼 게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성이 살아있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종료하면 됩니다. 그러면 당신은 이겼습니다 라는 문구가 뜨면서 게임이 끝나게 됩니다. 이것은 점수를 얻기 위해 혹은 단순히 게임 진행을 위해서라는 이유로 적을 무차별적으로 죽이는 게 옳은 것인가 라는 심오한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목표만을 바라보고 게임 속에서 살인, 범죄 등을 마다치 않는 게이머들에 대한 풍자물로 게임을 하는 이유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하는 작품이었습니다. 뉴욕에 거주하는 디지털 아티스트 잭 게이지가 만든 슈팅 게임입니다. 비행기를 격추하는 평범한 게임인 것 같지만 이 게임만의 특징이 있다면 적을 격추할 때마다 컴퓨터 하드에 있는 파일들이 한 개씩 지워집니다. 게임을 시작하면 다음과 같은 안내문이 나옵니다. 정유닛을 파괴하면 그것과 연결된 파일이 삭제되는데 삭제된 파일명은 정확히 알 수 없고 확장자만 표시됩니다. 게임에서 적들은 탄을 쏘거나 적극적인 공격을 하지 않기 때문에 플레이어의 기체가 격추당하려면 스스로 적에게 들이대야 합니다. 적과 충돌하여 파괴당하면 게임 자체가 삭제된다고 합니다. 제작자에 따르면 게임에는 심오한 테마가 있는데 가상 세계에서 발생한 사건인 적기를 부수는 것을 현실의 파일을 삭제한다는 것으로 연결지어서 가상과 현실의 연결점을 탐구하자는 것이 게임을 제작한 목적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유명 래퍼인 카니에 웨스트를 주인공으로 만든 RPG 게임입니다. 게임에서 카니에는 쓰레기를 버리러 가는 길에 우연히 웜홀에 빠져 천년 뒤의 미래로 이동하게 되고 미래 세계에서 살아있는 래퍼들과 랩전투를 하게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힙합과 롤플레잉을 접목한 참신한 게임 같지만 2015년 커뮤니티에 한 글이 올라오면서 게임 속 숨겨진 비밀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게임에서 첫 번째 미래 영역인 베이 3030 지역에는 버려진 건물이 하나 있는데 이곳에 들어가 휴지통을 뒤지면 이상한 쪽지를 발견합니다. 쪽지에는 알파벳, 알 수 없는 슬래시와 마침표로 이루어진 메시지가 적혀 있는데 이것은 특정 규칙을 통해 알파벳을 특수 기호로 전환한 것입니다. 규칙에 따라 문구를 해독하면 승천하여 원초적인 신을 경배하라는 뜻입니다. 쪽지를 읽고 여성 NPC에게 가서 말을 걸면 무엇을 하고 싶냐고 질문을 하는데 이때 아까 쪽지에 적혀있던 어센드라는 단어를 입력하면 새로운 장소로 워프합니다.
여기서 숨겨진 정보를 알고 싶다는 선택을 하며 플레이어는 새로운 장소로 이동해 암호를 풀며 승천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게임에서는 이것이 자신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사고 연습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곳에서 끊임없이 이동하다 보면 문양이 가득한 방이 나옵니다. 방을 크게 확대해보니 이상한 문양들은 QR코드였고 코드를 찍어 사이트로 이동하니 현재는 폐쇄된 상태였지만 종교 관련 라디오 송출 사이트인 것으로 밝혀집니다. 어쨌든 미지의 공간을 탐사하던 플레이어는 장소의 마지막에서 최종 암호를 입력합니다. 그러자 안내문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Yes를 선택하면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플레이어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입력하는 창이 뜹니다. 모든 정보를 입력하면 승천이라는 과정을 오프라인에서 겪게 되는 것이고 게임의 배후에 숨어있는 누군가와 직접 만나서 은밀한 훈련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럼 승천을 진행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게임이 발매되었던 것과 비슷한 시기에 승천주의라는 신흥 종교가 등장했습니다. 그들은 몸을 구성하는 것은 육체적 정신과 천상의 정신 두 가지가 있다고 믿었는데 맑고 원초적인 정신을 갖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일어나는 끔찍한 행위들도 기쁜 마음으로 받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는 자신 혹은 타인에게 가하는 어떠한 악한 행위도 정당화될 수 있는 위험한 생각입니다. 게임에 등장하는 승천이라는 단어와 암호들은 승천주의 종교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였고 마지막에 주소를 입력하는 순간 승천주의자들이 찾아와서 원초적 정신을 갖추기 위해 어떤 이상한 행위를 할지는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어딘가에 있을 승천주의자와 직접 만나고 싶지 않다면 게임을 플레이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